자, 세 번째 단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시작할게요. 이거 하면 너무 눈물 나는데. 생각력이 다음 속 인물의 표정이나 행동이 각각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말해보자.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인물의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이라든지 감정을 드러낼 수가 있다. 표정과 행동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드러낼 수 있다. 끝. 밑으로 또 내려와 볼까요? 소단원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궁금증을 자세하게 적어봅시다. 열심히 생각해 보세요. 다음 페이지. 소단원 미리 보기 시작하기 전에 여기 포인트가 되는 말이 있네요. 뭐라고? 극갈래.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생각 감상합니다.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와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합니다.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와 전체가 유기적 관계. 유기적 관계 뭐예요? 뗄래야 뗄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한 덩어리다. 소단원 미리 보기. 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극갈래의 요소들이,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양상과 극갈래의 형상화 방식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극갈래는 공연을 전제로 하는 문학이므로 능동적으로 읽는 게 중요하다. 작품의 주제와 흐름에 따른 이해를 바탕으로 등장인물의 심리나 성격이 어떻게 대화와 행동으로 표현되는지, 등장인물의 심리나 성격은 대화를 통해서 드러난다. 제시된 영상 기법들을 고려하여 드라마로 형상화되었을 때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자궁암 말기로 죽음을 앞둔 주인공 인희, 가족의 소중함을 그려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주인공의 심정. 의사임에도 아내의 고통에 무관심한 남편, 가족들에게 헌신적이었던 주인공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가족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작가 소개 패스. 핵심 정리. 드라마 대본이고요. 그럼 또 옆에다가 요렇게 쓸 수가 있겠네. 뭐라고? 극갈래. 애상적 슬프고요. 신파적 눈물 납니다. 주제는 언제나 중요한 이야기죠. 별표.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는 엄마가 죽을 거니까. 가족의 슬픔과 사랑. 특징. 이별을 준비하는 가족의 심정을 형상화했습니다. 이별의 감정을 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영상 기법과 촬영을 활용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영상 기법과 장치를 활용해서 이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내고 있는가를 찾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배경 지식, 드라마 대본, 극갈래라고 써드렸고, 극갈래의 특징 체크하러 갑시다. 작가의 개입 없이, 없이라는 말이 중요하네요. 등장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 이루어진 예술, 희곡 등이 있습니다.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소설과 같지만, 소설은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반면, 극은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희곡과 시나리오 둘다극 양식이라는 점이 동일하지만 무대 위에서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희곡에 비해 영화나 드라마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시나리오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다. 공간의 이동이나 시간의 변화를 드러내는 데 자유롭고 등장인물의 수도 제한이 거의 없어서 표현의 한계가 적다. 그럼 우리가 체크해서 봐야 될 거는 누구? 얘네들 영화가 아니라 시나리오 요 부분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자, 필기 준비됐나요? 오른쪽 잠깐 볼게요. 대사나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 작품의 의미 등을 생각해 봅시다. 대사나 행동을 통해 심리와 의미가 드러난다. 드라마로 영상화될 때의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주인공 인희, 한 가정의 아내면서 엄마예요. 가정주부. 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비극적인 인물이고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가족에게 헌신적이지. 하지만 자신의 죽음 이후 자기 걱정이 아니라 가족 걱정하고 있어요. 엄마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할머니, 시어머니와의 이별을 하는 장면. 할머니에 대한 걱정. 자신이 죽은 뒤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하죠. 그리고 고맙기도 해요. 지난 세월 자신과 함께 있어줘서. 이니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별 준비 첫 번째 누구? 시어머니.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할머니에게 전하며 이별을 준비합니다. 다음 페이지 핵심 노트 또 먼저 좀 보고 갈게요. 할머니와의 이별. 이니는 할머니를 걱정하고 미안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할머니는 정신이 잠깐 돌아와서 이니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결국 잠깐 정신이 돌아온 할머니와 아름다운 이별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걱정보다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 걱정한다는 얘기죠. 자신이 죽으면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 할머니, 남편, 아들, 딸 모두 고생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정신 드실 때 혀라도 깨물어. 나 따라와요. 차라리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시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가족들 포함해서 할머니까지. 밑에 나와 있는 문제는 조금 이따 같이 풀 거고,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와서 이제 본문 시작할게요. 등장인물 이니, 50대 가정주부 중심인물이죠. 정철인 남편, 의사지만 아내가 자궁암 말기인 걸 몰라. 연수, 딸, 직장인. 정수, 아들, 재수생, 할머니, 시어머니고 중증 치매 환자. 앞으로 넘어올게요. 가족 뒷바라지로 항상 분주한 인인은 헌신적이죠. 남편 정철이 퇴직하며 교회에서 살기 위한 전원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요게 인희의 꿈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끼는 통증 때문에 위기감이 다가올 거예요.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자궁암 말기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지. 정철은 아프다라는 아내의 말을 흘려듣는 자신을 자책합니다. 후회하죠. 왜? 특히 자기가 의사거든. 수술 후 이니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 이니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면서 아, 자기 생각, 자기 포함해서 가족들의 죽음 이후를 생각합니다. 이니는 자신이 죽으면 시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걱정을 합니다. 어머, 자기보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걱정을 더 하고 있어요. 너무 슬프다. 절정 부분. 씬 넘버 51, S샵이라고 하면 시나리오 용어죠? 장면 번호. 장면의 극적 단위의 하나로. 같은 인물이 동일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벌어지는 사건의 광경을 이룹니다. 씬이 같아? 그러면 동일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다. 그러면 참고로 시나리오는 씬 넘버가 장면의 단위고 희곡은요? 뭐가 장면의 단위일까? 막과 장이 장면 단위다. 이니 변기 위에 앉아있는 할머니에게 새 속옷을 갈아입히고 있다. 목욕시켜줬네요. 윗옷까지 마저 다 갈아입혀주고 할머니의 눈을 보며 마음 아픈 것을 참고 이렇게 괄호로 해놓은 거는 시나리오 구성 요소 중에 누구? 지시문이지. 그 중에서도 행동 지시문이었겠네. 아휴, 좋아요. 개운하지? 할머니 이니의 눈을 보고 있다. 어머, 정신이 들었는지 이니의 마음을 알것 같다. 이제 정신이 들어서 요 상태에서 이니와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아서. 눈물을 참고 대견해하며, 이렇게 입으니까 꼭 새색시 같네. 할머니의 손을 잡고, 차마 눈을 못 보고, 왜, 이제 뒤후에, 빨리, 정신 들으셨을 때 혀라도 깨무셔, 얘기할 거거든. 어머니, 나 먼저 가 있을게, 빨리 와. 다시 할머니 눈을 바라보면서, 싸운다, 정든다고, 어머니랑 정 많이 들었네. 친정어머니 먼저 가시고, 애들 아비, 누구? 정철.
공부한다고 객지 생활할 때 애들도 없고 외롭고 그럴 때 어머니는 내 곁에 있어줬었는데 아주 오랜 시간 함께 같이 지냈었는데 나 밉다고 해도 가끔 나한테 당신이 좋아하시는 거 아꼈다가 주고 나셨는데 여기에서의 당신은 할머니 이야기하는 거고 어머니 이제 기억 하나도 안 나지? 할머니가 치매라는 걸알수 있는 거. 이펙트 2. 효과음이죠. 주로 화면 밖에서 음향이나 대사에 의해 효과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딸이 와서 묻죠. 엄마? 할머니, 갑자기 버럭 받게 되고 저리가 이년아! 치매 걸려 있었다라는 게 이제 진짜 확실히 확인이 되네요. 다음 페이지. 놀라서 할머니를 보고 정신이 드는가 싶어서 눈물이 난다. 어머니, 아까 미안해요. 내 마음 알죠? 눈물이 나는 것을 참는다. 잠깐 정신이 돌아왔죠. 손을 잡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닌데 정신 드실 때 혀라도 깨물어 나 따라와요. 아범이랑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기다릴게. 인이는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누구? 할머니, 아범, 애들 고생할까 걱정하고 있는 거지. 손을 잡아서 얼굴에 대고 울면서, 아이고, 어머니. 할머니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준비하며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씬 넘버 59, 안방, 그러네요. 장면이 바뀌었죠? 아까 화장실에서. 이니, 외출복 차림으로 힘들게 앉아 있다. 정철, 넥타이를 맨다. 어디 갔는데? 좋은데. 우리, 나 은퇴하면 여기서 살기로 했었잖아. 전원주택 찾아가는 거죠. 아, 애들하고 집에서 쉬고 싶은데 힘들어. 조용한 데 가서 쉬고 싶다며 차 가지고 가니까 그다지 안 힘들 거야. 옷도 다 입었는데 한번 가보자. 아주 조심스럽게 어디 가자라고 권유하고 있네요. 웃음. 아이쿠, 그래. 영감이 어디 데리고 가려는지 한번 가보자. 일어나며 할머니 뭐 하나 잠깐 들여다보고 나갈 테니까 먼저 나가요. 아유, 이렇게 힘들고 나가기 지쳐 있는데도 할머니한테 인사하는 거 보니까 인희의 성격이나 마음을 알수 있겠네. 힘들게 일어나는 인희를 본다. 외출 준비를 하는 인희와 정철, 어디를 향해서 갈 거예요? 우리 같이 살려고 했었던 전원주택 갈 거예요. 씬 넘버 50, 그렇잖아. 계속 장면이 바뀌고 있죠. 공간이. 이니, 할머니의 손을 잡고 쪼그리고 앉아있다. 애처로운 마음 숨기고 또박또박. 어머니, 나 아범이 좋은데 데려간대. 힘들어 안 가고 싶기도 한데, 가보려고 해. 아유, 그냥 이 집이 조금 무섭네. 불안한 예감을 하고 있죠. 불안한 예감이면 뭐겠어요?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겠지. 정 때려고 그러는 건지 소란 피우지 말고 잘 있어요. 소란 피웁니다. 할머니 치매인 거거든. 고개를 끄덕인다. 어머, 할머니 어쩜 이렇게 말을 잘 알아들을까? 할머니 손을 세게 꼭 한번 치고 나 가요. 어여 가. 고개를 끄덕이며 흐르는 눈물을 닦고 짐짓 일부러 밝게. 왜? 아무렇지 않은 척 하고 싶은 거니까. 다른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옆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크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어서, 네, 여러분들 풀시간 드려볼게요. 씬 넘버 63. 차 안에 인희, 정수의 손을 꼭 잡고 있다. 정수 누구예요? 인희의 아들이죠. 재수생. 창 밖으로 시선을 외면한다. 왜? 내가 자꾸 슬퍼서 울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이니 정수의 손을 잡고 뒷거울로 운전하는 연수를 마냥 보고 있다. 정철 역시 뒷거울로 이니를 본다. 그러니까 앞자리에 딸이 운전하고 아빠 옆에 앉고 정수 아들 앉고 엄마 앉아 있고 이런 상황이네요. 씬 넘버 66 전원주택 앞에. 연수의 차가 선다. 씬 넘버 67, 차 안. 어머, 다른 데는 그래도 방이었었는데 차 아니면 공간이 너무 좁아졌는데요.
좁은 공간을 차 안으로 설정해서 등장인물들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연수, 정철의 안전띠를 풀어주고 몸을 돌려 이니 엄마를 본다. 다 왔어요. 깜빡 자다가 둘러보며, 어머, 여기 우리 집이잖아. 전원주택. 내가 연수랑 대충 정리했어. 들어가자. 보따리를 들고 내린다. 마음이 짠해져서 집을 한번 본다. 정수, 눈물을 참으면서 아들이니까 창밖만 바라보고 있다. 정수의 손을 잡고, 정수야, 엄마 봐야지. 힘들게 고개를 돌리다 차마 이니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다. 슬픈 마음 때문에 그런 거겠죠. 마음 아픈 것을 참고 정수의 난방단추를 모두 채워주고 울고 있는 엄마가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소하지만 따뜻한 애정을 담은 행동. 이러한 정수의 난방단추를 모두 채워주는 것을 통해 따뜻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내일이라도 다 쉬었다 싶으면 갈게. 울어? 고개를 젓는다. 말을 못하죠. 장난처럼 밝게 일부러 아들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거지. 정수야, 나 누구야? 고개를 들고 눈을 부릅떠 눈물을 참고 아이처럼 엄마, 다시 한 번만 불러봐. 엄마,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정수야, 너다 잊어도 엄마 얼굴도 웃음도 다 잊어버려도 네가 이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잊으면 안 돼. 너내 아들인 거 잊으면 안 돼. 나 너의 엄마였었어. 정수의 무엇으로? 엄마로 살아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힘들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서 정수 손에 쥐어주면서 아들한테 주는 선물 같은 거예요. 마지막 선물이죠. 이거 나중에 너 결혼할 때네 마누라 줘. 사실은 직접 줘도 되는데 왜 미리 줄까? 정수가 결혼할 때 자신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미리 반지를 줍니다. 정수, 너무 놀랬죠? 지금 상황은 어떨 거예요? 6번. 정수의 마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엄마가 왜 주는 줄 알고 있지. 엄마 이제 진짜 떠나갈 건가 봅니다. 6번에 3번. 슬퍼요. 방금 반지의 의미와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찾으면 돼요? 여기엔 엄마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부탁을 들어준 거에 대한 대가. 나 엄마 잊어먹지 않았으니까 선물 준다. 그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2번이 틀린 얘기죠. 이거 보면서 정수는 매일 엄마 생각하겠지. 정수와 인이를 연결하는 매개체. 우리 엄마 이제 죽는구나. 정수의 슬픔을 심화시키고. 정수에 대한 인이의 마지막 선물 정도 되겠죠? 틀린 건 2번. 잊어먹을까봐 그래. 정수를 안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아무리 뒤져봐도 엄마가 줄게 이것밖에 없네. 이것 뭐? 반지. 마지막 선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정수 안겨서 이를 앙다물고 운다. 정수를 떼어내고 창가로 얼굴을 돌려서 외면하고 자기도 너무 눈물 나거든. 잠깐 내려봐. 누나랑 할 얘기가 있어. 정수 내린다. 이제 아들과 이별을 했고 그다음 이제 딸하고 이별할 거예요. 이니 연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고 딸은 엄마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고 딸 연수와 이별을 합니다. 내가 너고 너가 나야. 엄마가 연수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린 하나야 라는 것보단 이러한 의미인 거죠. 자신이 죽은 후 엄마의 자리가 비게 될 것이다. 딸인 연수가 엄마의 자리를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당부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네요. 왼쪽으로 다시 본문 돌아올게요. 이니 의자에 몸을 기대 나오는 눈물을 참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연수에게 연수야, 엄마가 아무래도 곧 정신을 놓칠 것 같다. 자꾸 가물가물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죠.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보면서 똑바로 볼 수가 없지. 마음 아프게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의 죽음을 이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니의 죽음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저런 얘기해도 끄덕일 수밖에 없지. 엄마 연수 사랑이 알지? 눈물을 주르륵 흘린다. 네.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엄마 사랑해요. 주입하듯이. 그래, 사랑해. 아주 많이 사랑해. 딸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랑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딸은 말 못하고. 너는 나야. 엄마는 연수야. 이 이야기. 연수는 엄마 이니에게 소중한 딸이었음을 드러냅니다. 넌 나의 소중한 딸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 대신 엄마의 자리를 채워달라는 부탁이다. 소리를 죽여서 울면서, 네, 이제 동생 데리고 가. 엄마 아버지랑 좀 쉬어야겠다. 아이고, 우리 딸. 등 뒤에서 연수를 하고, 연수를 안고 볼에 입을 맞춰줍니다. 옆에 거 7번은 찾으시면 되겠고, 8번. 나는 연수고, 연수가 엄마고, 엄마가 연수야.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예요?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4번. 자신의 자리를 연수가 잘 채워달라. 엔드. 어떻게? 엄마는 연수를 사랑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겠죠. 밑에 또 볼게요. 신 넘버 68. 전원주택 앞에서 이니 연수의 차를 배웅하고 있다. 정철은 집 안으로 들어가고 없고, 연수의 차가 출발하고 그때 정철 문을 열고 나선다. 이니 손을 흔들고 연수, 정수는 달리는 차 안에서 뒷거울로 그런 이니를 본다. 결말 부분이네요. 신넘버 69. 전원주택 부엌이에요. 이제 이 이후부터 공간은 계속 전원주택이에요. 이니 평상복 차림으로 아픈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정철이 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철, 아이쿠야, 밥도 못 먹고 그냥 죽뱉기 못 먹고 있네요. 죽을 떠먹여주고 이니 웃으면서 받아 먹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도 배우자가 최고네. 마지막에까지 함께 있는 거는 배우자니까요. 정철 남편과 이별할 거예요. 이니를 위해 정철이 저녁상을 차리고 차 마시면서 여유로운 시간 보내고 아내를 시켜주고 부부로서의 일상을 함께 하면서 이별을 준비합니다. 자신이 죽은 후에 걱정을 해요. 나 무덤 만들어줘. 왜? 화장을 하면 이게 어디에서 옛날에는 강에다가 뿌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는 거지. 가족이 겪게 될 슬픔을 걱정해서 매장을 부탁합니다. 그래야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찾아오기 쉬우라고. 이니가 소원을 말하려는 의도는 뭐예요? 나 무덤 만들어줘. 화장을 하게 될 경우 겪게 될 가족의 어려움과 슬픔을 덜어주고자. 죽으면서까지 소원 내용이 가족들을 위한 거네. 신넘버 70 거실. 정철과 이니 차를 마시고 있다. 아까 이제 죽다 마시고요. 훌훌 불면서 먹어. 뜨거워. 사랑과 배려가 있지. 아유, 무슨 차인지 향이 좋네. 무슨 차야? 에이, 몰라. 그냥 향이 좋은 차야. 웃으면서 창밖 전경을 보며 꼭 신혼여행 온것 같다. 당신이 공부한다고 우리 신혼방도 못 차리고 산거 알죠? 상황을 긍정적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의사 면허 딴다라고 공부하니라 남편은 집에도 잘못 들어오고 그랬었었네. 말년에 복이 튼다더니 이런 날이 오려고 그랬나 보네. 당신은 좋겠다. 이런 집에서 앞으로 10년은 더 살겠지? 당신은 좋겠다. 부러움이라기보다는 함께 살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죽는 얘기하지 말고 씻을래? 아, 힘들어. 힘드니까 씻어. 씻겨줄게. 정철의 마음이 드러나 있고요. 일어난다. 정말 평소와 달리 자신을 씻겨준다라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씬 넘버 72. 욕실 안을 보여줄 수 없어서 욕실 밖에서만 욕실을 비춰주고 그 안에서의 벌어지는 일들은 전부 다 이. 뭐였어요? 이펙트. 효과음. 화면 바깥에서 소리만 들리고 있는 거죠? 화면 밖에서. 소리만 들려옵니다. 아, 눈 매워. 그러니까 눈꼭 감아야지. 감아도 매워. 괜찮아. 물소리가 난다. 다시 입고 나왔네요. 씬 넘버 73. 침실. 조금은 어두운, 그러나 따뜻해 보이는, 둘 사이에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은 배경. 둘의 사랑이 느껴지는 배경. 이니 정철 조금은 낯설고 멋쩍게 침대에 걸터 앉아 있다. 멀뚱멀뚱. 텔레비전이라도 하나 갖다 놓을 걸좀 심심하네. 여보, 나 소원이 있어. 어? 소원? 그 뭐야? 나 무덤 하나 만들어줘. 소원의 내용이네요. 이미 알고 앞에서 읽어봤지만 저러한 소원을 비는 이유는 자신이 죽고 난 뒤에 남겨질 가족 걱정해서 그래요. 아, 왜? 언제는 답답해서 싫다고 화장해달라면서? 언제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난 죽으면 화장해달라라고 이야기했었었네요. 예전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말해왔습니다. 우리 엄마 화장하니까 별로더라. 강에 뿌렸는데 하도 오래되니까 여기다가 엄마를 뿌렸는지, 저기에다 뿌렸는지 도통 기억이 없고, 여기 가서 울다, 저기 가서 울다, 미친 사람들처럼 당신하고 애들은 그렇게 헤매지 말라고, 가족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묻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 끝없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잠깐 미리 볼게요. 정철과의 이별 두 번째. 정철과의 이별. 인이는 자신이 없어도 잘 지내기를 바라면서 자신을 보고 싶을지 궁금해하고요. 정철. 아, 진짜 이거 실제 드라마 봤을 때이 장면이 완전 눈물 펑펑 장면인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 이니가 그리울 것이라는 점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별에 대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면서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문제 있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당신은 나 없이도 괜찮지? 자신이 죽어도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워할지 확인하려는 마음. 인이를 본다. 에이, 잔소리도 안 하고 좋지 뭐. 나 없이도 괜찮지? 싫어. 나 보고 싶을 것 같아? 고개를 끄덕인다. 언제? 어느 때? 다 언제? 아침에 출근하려고 넥타이 멜 때? 또? 맛없는 된장국 먹을 때? 또? 맛있는 된장국 먹을 때? 또? 술 먹을 때, 술낄 때, 잠자리 볼 때, 잘 때, 잠에서 깰 때, 잔소리 듣고 싶을 때, 어머니 망령 부릴 때, 연수 시집 갈 때, 정수 대학 갈 때, 그놈 졸업할 때, 설날 지짐이 할 때, 추석날 송편 빚을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이거면은 뭐예요? 삶의 모든 순간 그리움으로 가득할 거예요.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괜히 옷선만 만지고 두리번거리면서 당신 빨리 와. 나 심심하지 않게. 눈물을 주르륵 흘린다.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자식 앞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눈물을 남편 앞에서는 보여줄 수밖에 없나 봐요. 이니를 안고 눈물을 흘린다. 여보, 나 이쁘면 뽀뽀나 한번 해줘라. 입을 맞춰준다. 두 사람 다시 안고 운다. 고마웠다. 뭐로 고마웠을까? 엄마로, 아내로 열심히 살아온 고마움을 전하는 정철. 같이 울고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장면이에요. 일단 여기 먼저 읽고 오른쪽 잠깐 보러 갈게요. 몽타주라고 되어 있고요. 몽타주. 범인 잡을 때그 몽타주 말고. 아, 그것도 몽타주 맞지. 영화나 사진 편집의 한 구성 중에 하나입니다.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으로 만든 일 혹은 그렇게 생긴 화면. 밑에 잠깐 봤더니 정원에서 돌을 고르며 행복한 얼굴을 한 인이와 정철, 화장실에서 정철이한테 등목해주는 인이, 서로 밥 먹여주는 모습, 거실 소파에 누워있는 모습, 재미난 책 읽어주고 재밌는지 환하게 웃는 것들. 아, 이 장면들 전부 다 뭐예요? 평범한 일상생활이죠. 함께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죽음을 준비하고 있지. 오른쪽 잠깐 볼게요. 몽타주 기법을 통해서 슬픔을 심화한대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슬픈 상황이지만 화면에서는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죠. 인물의 슬픈 처지가 행복한 모습과 대비됨으로써 인이의 죽음에서의 느껴지는 슬픔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마지막 남편과 이별을 합니다. 죽는 그 전날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함께하며 추억을 만들고 있죠. 마지막 그렇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꿈속에서 편안하게 깊은 잠에 빠진 듯 죽음을 맞이합니다. 왼쪽으로 올게요. 씬 넘버 75 전원주택 전경. 새벽에서 아침이 됩니다. 씬 넘버 67. 침실 가득 밝은 햇살이 들어옵니다. 아, 너무 풍경이 예쁜 것 같아. 아름답게 이별했어요를 보여주는 거지. 이니 정철의 팔에 안겨 깊은 잠에 들어 있다. 정철 물기 가득한 눈으로 이니를 안고 있고, 죽음을 느끼고 이니를 보지 않고, 여보, 대답이 없죠. 여보, 대답 없어. 이니야, 이니는 대답이 없고 정철은 이를 앙다물고 운다. 눈물이 떨어져 이니의 뺨이로 흐른다. 너무 편안하게 깊이 잠들어 있어. 세상과 아름답게 이별했네요. 두 사람을 보여주며 카메라는 멀어지고 엔딩. 마지막으로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이니는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너무 슬퍼. 옆에 씬 넘버 13, 씬 넘버 74, 몽타주 장면이죠. 몽타주 장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니의 상황과 상반이 되고 있죠. 네 개의 장면 중 하나를 좀더 자세히 다뤄줬으면 좋겠어. 아니야, 전부 다 평범하지만 소소하고 행복한 일상이라서 어느 한 장면을 굳이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어요. 장면의 순서가 바뀌어도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순서 바뀌어도 오케이. 정철에게 기대어 정원을 걷는 이니의 모습을 추가해도 괜찮아. 왜? 이게 평범하고 어디가 있을까? 평범하고 소소하고 그 속에서 소소하고 그 속에서 행복이 느껴지면 되는 거니까. 장면을 하나로 연결이 되도록 같은 배경음악 이어도 괜찮아. 나쁘지 않죠? 틀린 건 2번. 14번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옆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 용어에서 이 시나리오에서 나와 있었던 게씬 넘버 이펙트 정도 있었죠? 나머지 것들도 자세히 읽어놓고 외워놓으면 다른 시나리오 나왔을 때 완전 땡큐지. 그래서 용어나 개념은 나올 때마다 외워두자. 다음 페이지. 학습 활동 하는데요.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학습 활동 한 방에 훅 이어서 할게요.